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 투스타입니다. 오늘 이거 보여주려고 그동안 제가 미니카 리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바로 오늘 리뷰해볼 미니카는 빠밤! 매그넘 중에 끝판왕 바이슨 매그넘 G 스페셜이라고 하는 미니카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요 미니카 같은 경우에 바이슨 매그넘이라고 부르는 매그넘 시리즈의 7번째 미니카입니다. 뭐 매그넘 세이버, 여기서 투스타 지능 테스트, 매그넘 세이버, 빅토리 매그넘. 자, 바이슨 매그넘이고요. 이 외형 자체가 라이트닝 매그넘이라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인 매그넘이 있었어요. 그거 다음에 이제 약간 초심 찾아가지고 첫 번째 매그넘인 매그넘 세이버랑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바이슨 매그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원래 스티커 데칼이 이런 별 무늬, 이거 약간 미국 국기 같은데 요 무늬가 아닙니다. 일반 매그넘처럼 생겼는데 요 같은 경우에 G 스페셜 한정판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 쓰던 거 얘 카우리 파이터 매그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런 무늬랑 비슷하게 생긴 매그넘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파이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애니메이션은 안 나왔고요. 만화책으로 연재될 때 요 시리즈가 나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품 번호는 한정판이다 보니까 9로 시작합니다. 94684 구요 이게 2009년도에 출시했는데 1100엔이면은 그 당시 치고는 약간 고가, 2009년도면은 지금부터 10년도 전에 나온 한정판입니다. 이게 한국 정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2009년도에 저는 미니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한정판 요거 일본에 살고 계시는 구독자 배터리 아저씨가 보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미니카입니다. 이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박스 오픈해가지고 바이슨 매그넘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오픈. 자, 이렇게 박스 오픈했고요. 제일 먼저 타이어는 말랑말랑한 일반 노멀 타입의 타이어고요. 납작하게 생긴 타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카울. 자, 바이슨 매그넘의 카울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바이슨 매그넘 시리즈는 제가 한 번도 안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뭉퉁하게, 진짜 뭉퉁한 게 옛날에 매그넘 세이버로 돌아간 듯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매그넘 세이버에서 조금 더 날렵해진 그런 모습. 셰시가 MS 셰시네요. 자, 그리고 강화 셰시입니다. PC ABS 강화 셰시는 튼튼하기 때문에 더 잘 안 부러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화 셰시가 더 잘 부서집니다. 부딪히면 부서져요. 자, 그리고 기어비는 3.5:1 가장 빠른 기어비가 들었네요. 그리고 그 모터, 더블 샤프트 모터, 모터심이 양축으로 나 있는 더블 샤프트 모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MS셰시의 A파츠, MS셰시의 A파츠랑 뭐 범퍼 같은 게 있는데 자, 요것도 전부, 요거는 그냥 일반 ABS네. 일반 ABS, 요거는 강화셰시. 흰색은 아니고 약간 베이지빛을 도는 그런 색깔이에요. 흰색이랑 비교해보면은 얘도 베이지빛이네. 자, 흰색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어둡죠?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돼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황동색이네요. 얘는 은색으로 돼 있는데? 아, 골드 맞네. 아, 골드. 아, 이거 색깔이 바래서 그런가? 아니면 이거 뻥친 건가? 자,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골드. 자, 금색 군경 휠이 들어 있습니다. 금색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10원짜리 색깔. 자,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자, 나 방금 잠깐 스티커 본 것 같은데 스티커 개 많네. 와, 스티커 개 많습니다. 이거 언제 다 붙이냐? 자,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셰시랑 딱 대보면은 야, 카울이 이만한데 스티커가 어떻게 이만큼 많이 들었지? 아무튼 스티커 있고요. 그리고 먹지 마세요 있고요. 얘는 떨어져가지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네. 자, 그러면 바이슨 매그넘, 제가 미니카 하면서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미니카인데 바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렛츠. 아, 그 전에 잠깐만. 자, 여기 요 부분 금색으로 부분 도색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크롬으로 점 하나 콕 찍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만들어보고 싶었던 미니카기 때문에 원래 정말 이거 귀차니즘 심한 거 아시죠? 자, 마스킹 했습니다. 자, 이쪽에도 검정색 칠해라 그러길래 부분 도색까지 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 과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자 검정색 잘 칠해졌습니다. 자, 마음에 들어요. 부분 도색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끼우면 되겠네. 너무 좋아. 자, 진짜 조립할게요.
자, 오늘 휠 거 없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휠 돌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야, 정말 잘 돌아버린다. 제가 휠 꽂기 장인, 거의 뭐 침대로 치면 에이스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너에게는 밀리텍을 하사한다. 더 올라와! 네, 이렇게 바이슨 매그넘 G 한정판 G 스페셜의 셰시 정말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A파츠 색깔이랑 셰시 색깔이랑 약간 색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심심하지도 않고 약간 딱딱 투톤으로 돼가지고 화면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딱 투톤으로 돼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자, 얘 오늘 조립할 때 517 열심히 해가면서 신경 좀 썼는데 자, 속도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래간만에 더블 셰시 조립이라가지고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과연 소리, 야, 소리 너무 깨끗한 거 아닙니까? 자, 가볼게요. 몇 킬로? 21킬로! 우와! 22킬로! 이 정도 속도는 나와줘야지. 좋은 속도입니다. 똥모터로 22킬로. 아주 상당히 깔끔한. 요걸로 이제 기본킷 대회 나가면 코스 이탈. 바로 이탈. 바로 집에 가야 됩니다. 창갑이 바로 날리는 속도. 자, 최고 시속 22km 나왔고요. 방금 대회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드릴 거, 만약 MS 셰시, 요 셰시로 기본킷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이 롤러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롤러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다가 코너에 박으면은 이게 이렇게 눌리거든요. 눌렸다가 펴지면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킷에서는 MS 셰시 별로 추천 안 하고요. 얘는 튜닝해서 하는 종목들, 뭐 기본킷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스티커 저 진짜 너무 크다. 자, 예, 스티커 다 붙이고 I wanna see the light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네, 이렇게 바이슨 매그넘 G 스페셜이라고 하는 한정판 미니카 만들었습니다. 스티커 붙이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반짝반짝 아주 유광 마감재를 제가 한번 또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쪽에 부분 도색 한 거 거의 근데 티 안 나버리네. 검정색 여기 리어윙에 맞죠? 자, 그리고 이쪽에 요 은색으로 칠한 것도 거의 티 안 나는데 그래도 없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은 이런 포인트고요. 너무 예쁘네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매그넘 세이버 스티커 붙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태연 미니카 가지고 왔는데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매그넘이 1세대 이 매그넘 세이버에서 이상한 역변을 계속 하다가 라이트닝 매그넘이라는 정말 혼돈의 매그넘이 만들어졌다가 라이트닝 매그넘에서 다시 이렇게 약간 근본을 찾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그넘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그넘 중에 거의 가장 예쁜 게 아닌가, 이 버전이 그렇게 생각될 만큼 예쁩니다. 너무 예뻐버리고. 자, 그러면 오늘 만든 이 매그넘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자, 바로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이렇게 곡선진 미니카는 역시 유광 마감을 해주면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버리고. 자, 가볼게요. 22km의 주행.
빨라. 아, 빨라. 좋아. 이게 바로 기본 킷이다. 이게 기본 킷의 속도다. 와! 이런다니까. 이번에는 입을 열지 않고 주행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로 입 안 여니까 이탈 안 하네. 입을 열면 안 되겠다. 아.